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늦은 오후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또 저하고 같이 파이팅 넘치하죠. 파이팅. 파이팅 넘치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날도 후덥지근하네요. 후덥지근해서 지금 뭐 에어컨 좀 틀어놓고 습도를 좀 조절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처럼 한번 드라마를 봤는데, 8시 드라마인가? 뭐 보니까 저녁에 상당히 보니까 어색하더라고. 안 보다 보니까 그래요. 안 보다 보니까 너무 어색해서 참 저도 이제 그 뭔가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응? 요즘 이제 배우들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 보인다는 느낌이 드네. 상당히 어려 보이는 느낌이 들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안 보다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될수 있으면 잘안 보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자꾸 빠져들더라고. 드라마도 옛날에 그 내가 아줌마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은 보통 우리 아주머니들이 한 8시 많이 저녁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저녁 드라마 똑같이 닮아가는 것 같아. 옛날에 아침 드라마 많이 보고. 근데 아침 드라마는 보니까 좀 그래요. 내용이 좀 재미를 떠나서 하여튼 드라마는 요즘은 거의 보질 않아요. 보질 않고 주로 보면은 뭐 요즘은 유튜브가 잘돼 있으니까 유튜브 많이 영상들을 많이 보는 편이겠지. 책도 좀 많이 읽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 시간 되면은 차라리 영화를 보세요. 영화. 영화 재밌지 않습니까? 뭐 한산도 요즘 하고 헌트인가 그것도 볼만하던데 이정재가 감독이더라고 또 보니까. 하여튼 뭐 다양한 그런 영화를 여러분들 꼭 보셔서 문화생활을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물적 분할 반대하면은 그 매수 청구권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가장 아쉬운 게 하나 있어. 이게 없더라고. 신주 우선권을 안 주더라고요. 신주 이거를 줘야 하는데 이걸 쏙 빼먹은 것 같아. 일부러 뺀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청구권 산정 기준도 여전히 모호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하여튼 금융 당국은 그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한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준다고 이제 확정을 했죠.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뭐 국정과제의 그 세부 추진 사항인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 석 달간 그 당국이 시장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논의를 통해서 내놓은 최종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방안에 가장 짜증나는 게 그거야. 왜 매수 청구권 그 산정 기준이 포함되지가 않았어? 기준이. 응? 이 자칫 이게 뭔가 실효성이라죠. 실효성. 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 갑론을박이 있던 우리 신주 우선 배정. 이것도 버려졌어. 왜 이런 중요한 거는 빼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한것 같아. 그래서 한편으로 짜증나는 게 금융당국이 좀 약간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개미들을. 아직까지도 친기업적인 그런 마인드로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 금감원, 그 한국거래소. 얘들 좀 정신 좀 차려야 할것 같은데. 하여튼 공동으로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를 골자로 해가지고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 주주 권익 재고 방안을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물적 분할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분할되는 그모 회사가 그 신설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가져가는 기업 분할 방식이에요. 기업 분할 방식. 응? 그래서 그러나 여기 그 보면요. 그간에 국내 많은 기업들이 핵심 사업 부분을 분할을 해가지고 그 자회사로 다시 상장을 시켜서 일반 주주들이 이제 주주권 상실과 그 주가 하락이라는 피해를 안겼어요.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 전후 및그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거죠. 아까 그래서 뭐 이제 상장 기업의 주주가 이제 물적 분할에 반대를 하면은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이제 청구하는 그런 권리가 있고, 즉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반대한 주주들은 물적 분할 이전 주가로 주식을 팔수 있는 거고, 쉽게 말해서 엑시트, 탈출이 가능하다는 거지. 탈출. 근데 여기서 보면 매수 청구권의 가격 산정 기준이 앞서 금융위의 새 정부 업무 보고 내용처럼 이번에도 모호합니다. 모호하게 남아있어. 얼마에 팔 권리를 주느냐. 얼마에 팔 권리를 주느냐가 그 매수 청구권의 관건이죠. 그걸 감안해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물론 그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이 가격이 주주와 기업 간의 협의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협의. 이 협의가 잘안 돼. 협의 되겠어요?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협의가 안 되면은 또 이사의 결의 전에 2개월, 뭐 1개월, 뭐 일주일간
각각 그 가중 산술 평균한 가격을 적용을 한다는데 여기서 또 의견이 엇갈릴 수 있어. 그러면 또 법원에 가서 가지고 또 결정 청구를 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야. 법원. 응? 참 피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그 기준이 없어요. 응? 아니면 뭐 최고가를 기준으로 한다. 52주 최고가라던데. 뭐 그렇게 해서 주주들한테 좀 이득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응? 하여튼 그런 기준은 없고 쏙 빼먹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막 두리뭉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개미들 그냥 쌍코피 터지게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한것 같아. 하여튼 금융당국이 이번 방안에 보니까 기업의 그 물적 분할 추진 사유하고 상장 계획, 주주 보호 방안을 이제 상세하게 뭐 공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현재는 물적 분할과 관련한 그 공시의 의무가 없어서 일반 주주는 그 판단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논란이 거셌던 그 신주 우선 배정 방안은 일단은 제외됐답니다. 그 물적 분할 이전에 그 일반 주주가 입은 피해를 그 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때 보상하는 방식인데 그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니, 왜냐면 일반 주주들한테 그러면은 우선 배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요청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해서라도 보호해주는데 그거는 쏙 빼먹었어. 빼먹고. 그냥 개미들은 그냥 피해 보든지 말든지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응?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고 누구를 위한 주식시장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여러분 한국 주식에 투자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미국아 미국. 응? 차라리 중국만도 못하는 것 같아. 어떤 때를 보면은 차라리 그냥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더라도 이제 미국 기업이라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미국 기업, 우량한 기업이다 보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절대 코스피는 답이 없어요. 삼성전자 이외에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분도 그러네. 보니까 덧믿는 댓글이야. 삼성전자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믿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삼성도 그냥 싸그리 도매급으로 그냥 한국 주식이야. 그러다가 박살 나는 수가 있어요. 난 삼성전자 사고 박살 났다는 소리는 저 여기 또 보내요. 또 여기서 이 댓글로 보내요. 뭐 그런 건 있겠지. 뭐 자기가 이제 막 9만이나 8만 원대 높게 본 사람들, 그때 산 사람들이야.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박살 났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짧은 시각으로 봤으면은 그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어요. 그때 나가면 되는데 안한 거지. 근데 지금 뭐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은 지금이 또 역으로 생각하면 좋은 기회잖아요. 응? 평단가 낮출 수 있고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은 뭐 삼성뿐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정보 하나도 없는 거야. 대한민국 그 종목 기업 중에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삼성을 못 믿으면 누굴 믿어야 돼? 아무것도 믿을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예 주식 투자 하지 말라는 거죠. 안 하는 게다. 하지 마시고 그냥 저기 뭐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그냥 예적금 넣으세요. 한3% 주더라고.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이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아시죠?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 위험이 있어 항상. 우리 개미들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 주식 투자하면은 다돈벌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응?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응?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 절대로 함부로 투자하지 마시고 항상 늘 공부하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다 따져봐야 돼. 학습하고 영상도 들어보고 할게 많습니다. 한 3개월 정도는 그냥 그 기업에 대해서 꾸준하게 살펴봐야 돼요. 흐름도 살펴봐야지. 그래야지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지. 뭐 그렇지 않고서 그냥 뭐 냅다 그냥 돈 던져놓고 오르길 바란다.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절대 오르지 않아요. 하필이면 또 하락장, 약세장, 이 베어마켓에 딱 걸려버리면은 아주 골로 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아침에 했나? 베어마켓, 불마켓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베어마켓 시장이라서 상당히 힘들어요. 힘드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좀 현명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분처럼 안 믿어도 돼요. 강제로 난 믿으라는 거 압니다. 천회장 같은 사람은 그냥 삼성이 좋아서 믿고 떠나가지고 그냥 삼포에 취해가지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고 보시고 한 10년 정도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삼성전자 하지 마시고 끼우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또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가 아니라 나중에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